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만이 대안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. 다만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자성했습니다. 신유만 기자입니다.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본회의장 연단에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경제와 민생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.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정치가 합의 기능을 잃어버린 건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면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다만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협치가 없어진 건 민주당 탓이라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폭주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